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학사과정을 재학 중인 이상학번 윤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석박통합 이상학번 이준규라고 합니다. 준규님, 카이스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카이스트? 넙죽이? 오리? 응? 요즘에는 카이스트 하면 벚꽃이죠. 벚꽃이요? 카이스트가 벚꽃으로 얼마나 유명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자주 올라가서 보통 석촌호수 많이 가는데 카이스트 대전 벚꽃 명소였어요? 카이스트 벚꽃 명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요? 제가 그래서 오늘 벚꽃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화사하게 입고 왔잖아요. 아, 어쩐지 엄청 오늘 밝아 보이시더니. 카이스트의 가장 유명한 벚꽃 명소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고고! 네, 이곳은 카이스트 문화관 앞에 있는 연못인데요. 카이스트는 연못이 총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분수가 이렇게 사람과 가깝게 나오는 곳은 이곳이 유일해요. 뒤에 벚꽃이나 나무 같은 풍경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같이 찍으면 되게 잘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서서 찍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찍으면 잘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웃는 게 좋지만 만약에 어색할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면서 웃는 것도 좋은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예요. 앉아서 찍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돌담에 올라가서 앉아서 찍으면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개쉬쉬하게 웃으면서 찍어도 좋지만 손 같은 게 어색하다면 하늘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것 같은 포지션을 취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스트 대표 벚꽃 명소인 오리연못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리연못에서 제일 큰 벚꽃나무고요. 제가 여기서 몇 개 정도 포즈를 잡아볼 텐데 여러분도 그걸 따라하시고 한번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즈는 난간을 최대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팔을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살짝 벚꽃 앞을 보면서 사진 한 장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거만하게 두 팔을 둘 다 난간에 대고 살짝 아래를 보면서 사진 찍으시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장소에 오게 되었는데요. 와, 여기 진짜 이쁜데. 채원님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연못에서 서측으로 조금만 오시다 보면 오르막길이 하나 있는데요. 오르막길에 따라 올라오면 카이스트 전체 캠퍼스를 구경할 수 있는 어은동산 정만대입니다. 여기 올라오게 되면 카이스트 캠퍼스를 한눈에 담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뒤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늘어뜨려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사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사진은 보통 커플분들께 추천해 드리는데요. 한번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커플인 척 찍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포즈가 있을까요? 첫 번째 포즈로는 이제 커플분들이 이렇게 손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서 손을 이렇게 잡고 살짝 웃으면서 카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포즈 혹시 또 있을까요? 두 번째 포즈는 여자분이 남자분께 팔짱을 끼고 남자분이 여자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모습으로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포즈는 뭐가 있을까요? 저기 난간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커플분들이 이제 뒷모습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찍으면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캠퍼스에서 벚꽃 사진 찍으면 한 곳 세 군데를 둘러봤는데요. 준규님, 혹시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벚꽃 명소 더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수업이 있어서 다음 장소는 로빈 씨와 석환 씨가 아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앞서 본 세 장소에 이어서 저희가 새로운 장소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전기비 전자공학부 23학번 김로빈이고요. 저는 생명화학공학과 석사 24학번 윤석환입니다. 그럼 새로운 장소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 산업디자인과 동에는 이렇게 예쁜 교실도 있어서 벽에 기대서 사진을 찍으시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이때 한 발은 뻗어서 다리가 더 길게 보이게 해주시고 시선은 카메라가 아닌 옆쪽을 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질 수 있답니다. 산업디자인과 동은 학교 깊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N25라는 간판을 찾아오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산업디자인과 동 앞에는 이렇게 나무 데크가 있어서 앉아서 찍으시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 데크에 앉으셔서 한쪽 발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려주시고요. 조금 뒤로 기대시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답니다. 산업디자인 학과 등은 벽돌도 예쁘지만 벚꽃이 많기 때문에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도 굉장히 예쁜 사진들을 남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 포즈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저는 손이 어색하게 있는 걸 싫어하는 편이어서 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가방끈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바지 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바지 주머니를 잡고 이렇게 해 가리는 척도 하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곳은 카이마루를 지나 사랑관에 위치한 기숙사 벚꽃길입니다. 앞팀에서 오리엄못 전망대를 커플 포토스팟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가 훨씬 예쁘지 않나요? 하늘 좀 보세요. 이렇게 만개한 벚꽃과 함께하는 새내기 생활 정말 부럽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커플들이 어떤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실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 팀은 두 가지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동과 기숙사업 벚꽃길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소개해드린 장소가 훨씬 예쁘지 않았나요? 완전 그렇습니다. 카이스트는 봄이 아니더라도 4개월 내내 예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카이스트 모델 동아리 모카의 로빈, 석환이었습니다. 안녕!